6.25 전쟁 당시 우리 해군이 해상에서 처음으로 승리했던 전투, 대한해협해전인데요. 이를 승리로 이끈 우리 해군의 첫 전투함, 백두산함을 조명하는 공연이 경남에서 잇따라 열립니다.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1950년 6월 25일 600여 명의 북한 특작부대원을 태우고 부산으로 침투하는 무장수송선. 치열한 전투 끝에 무장수송선을 침몰시킨 대한해협 해전입니다. 승리의 교두보 역할을 한 건 우리나라 해군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.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백두산함과 승조원 등 75명의 영웅을 조명하는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. 경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관현악단 아인의 앙상블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해군의 도시 진해와 부산에서 고맙습니다 백두산함 연주회를 엽니다. 공연을 기획한 음악감독은 당시 백두산함에 승선했던 고 김수겸 승조원의 막내딸입니다. 백두산함의 역사가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며 자비를 투입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나라를 지킨 그 배의 역사는 사람들한테 잊혀져가고 또 모르는 분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그리고 또 백두산함의 가치를 좀 깨달았고 뮤지컬 오페라 공연도 이어집니다. 해군 창설부터 대한해협해전, 인천상륙작전까지 나라를 지킨 영웅의 활약을 담아 모두 4막으로 구성됐습니다.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구성을 좀 가미했고 또한 이제 오페라가 주는 그런 깊은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해서 관객들에게도 좀 더 친화적이고 오페라의 뮤지컬 요소를 더해 뮤지컬 오페라라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입니다. 이분들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평화와 번영과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겠죠. 작품을 보시고 나면 분명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. 백두산함 오페라 뮤지컬 공연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마산 3.15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.